안녕하세요. 히브리어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히브리어의 완료형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완료형 변화,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이 동사 표, 발, 리팔, 피엘, 푸알, 히트파일, 히필, 하피, 호팔 이래 있는데 1, 2인칭에서는 R로 바뀐다는 것과 3인칭에서는 옆으로 된 가로점 두 개가 세로점으로 바뀐다. 뭐 그것만 잘 기억하면은 이 공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완료형을 구분하는 방법, 미완료형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시간 언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점 하나, 점 하나, 점 둘, 점 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고맙겠어요. 점 하나, 점 하나, 점 둘, 점 둘,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샤마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샤마르가 있는데 점이 하나 찍혔어요. 이시모르 이러면 이거는 일반 동사 하는 말이에요. 일반 동사, 평동사. 그가 지킬 것이다. 근데 점 하나에 플러스가 찍혔어요. 점 하나에 뒤에 두 번째 플러스 찍힌 이거는 니팔형. 그가 지킴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강조형은 뭐냐? 점 두 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점 두 개라는 거는 예, 샤, 메르. 이렇게 점 두 개는 강조가 돼. 점 두 개는. 그래서 그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날 또, 예, 슈, 마르. 이렇게 부활형이 돼서 예, 슈, 마르. 이렇게 되면 이것도 강조형이야. 점이 한 번 더 지키고 지킬 것이다. 이렇게 지킴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지키게 할 것이다. 그가 지키게 할 것이다. 야스밀, 요 플러스면 요 마이너스면 요건 히필. 지킴을 받게 할 것이다. 플러스. 그러면 요 호팔, 요스말. 에? 자, 요거 형태를 잘 보세요. 점 하나, 점 하나 뭐죠? 점 하나는 무조건 평동사, 일반동사, 일반동사, 강조동사, 점 두 개. 마이너스 플러스는 히필 동사. 우리가 이제 그 모음이 보통 아에 이오 아니에요, 그죠? 아에 이오 아, 에 이 오 오 아, 그죠? 에 이 이 이 오 이렇게 이 일곱 개의 동사형에다가 아예우에오를 하나씩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히트파엘형에 있어서는 미래형을 별로 어렵지 않은 게 히트파엘 여기다가 이, 니, 티 이렇게 붙이면은 히트파엘, 니트파엘, 티트파엘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변화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이거는 점 하나라도 뒤에 이트 티트 이트 니트 티트라는 요런 말이 붙기 때문에 이건 아 이거는 히트 파일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꼭 성경 읽을 때 점 하나 플러스 그다음에 점 두 개 마이너스 플러스 꼭 기억하면 돼. 밑에 수동에는 호팔과 니팔이다. 점 찍고 플러스고 카메츠. 저거는 그냥 카메 사투 해서 플러스형 기호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예다베르 엘 모셰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어 예다베레다 이거 뭐죠? 예 강조입니다. 예다베레 하나님이 말할 때는 반드시 강조 붙습니다. 예다베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드나에게 모세 이드발 또는 이드볼 이렇게 해서 저만 하나 찍혔어요. 그러면 평동사 모세가 이다베르 이렇게 이다베르 이렇게 찍히면 요거는 요거 니팔 모세가 하나님께서 듣는다 말을 듣는다 듣게 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듣는다.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보니까 야드빌 이게 뭐죠? 히필 플러스가 됐다. 이건 호팔. 그래서 원래 있는 단어 샤마르의 앞에 자 보세요. 샤마르잖아요. 샤마르 히브리어는 완료는 뒤에 붙어요. 티 타트 공화누 템테노 지켰다. 내가 그가 지킬 것이다. 요 미래는 앞에 끝난 건 뒤에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 그럼 오에 오예스 할 때 오예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분사 이렇게 오예를 붙이면 소메르 이렇게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 하나 점 하나에서 점 두 개로 지나가고 시간이 점 하나에서 점 두 개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당장 성경책을 펴보시면은 이게 점 하나냐 점 두 개냐 플러스 마이너스냐 이거 보고 아 이건 히필이네 하필이네 요팔이네 이거는 강조네 평동사네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 이거를 잘 보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길이죠. 구분 형태를 보고 단어 앞에 있는 점을 보면서 구별하면 됩니다. 점을 보면서 구분하는데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점 찍는 게 원래 자음만 있었는데 이 모음 찍는 거를 후대의 학자들이 이제 점을 읽기 좋게 이게 능동체냐 수동태냐 뭐 이렇게 또 피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찍었다는 설도 있고 처음부터 점이 찍혀 있었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사해바다라든지 오래된 사본들을 또 발견해 보면은 이 점들도 찍힌 것들도 있고 안 찍힌 것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 히브리어를 잘하는 가장 좋은 정신 상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걸 가지고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거죠.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하는 그런 데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번역본도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지닙니다. 번역본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좀 히브리어 헬라를 배우면 우리말 성경 잘못됐다 하는 그게 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그 사람은 멀었어요. 좀 더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이 번역본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게 번역이 됐는가. 히브리어 성경 BHS가 신앙적으로 번역된 게 70인경이거든요. 70인경 70 신앙과 신학이 들어가 있대요. 그걸 다시 각국의 언어로 번역할 때 거기도 또 신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와인그린이나 모셰 그린버그의 책들을 지금 쓰는 사용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히브리 대학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히브리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이 강의는 그냥 그런 책을 기초를 읽을 수 있는 입문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히브리어를 읽으면은 막 마음의 감동도 있고 살아있는 그런 감동 이들이 이 마음에 넘치게 됩니다. 가장 아쉬운 게 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목사님들이 5% 정도, 100명 중에 5명. 신대원 때 뭐 동계강좌 끝나고 다시는 안 보는 그런 언어들이 돼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참 아쉽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역사적 전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 파알령 니팔 피엘 후알 히트파이 히필 호팔에서 이 점 하나가 또는 점 두 개가 어떻게 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형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읽고 이게 이제 평동사냐 강조동사냐 히필 사역동사냐 이런 건 구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문법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